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20년간 나눔 봉사를 해온 월광사 김상회 주지를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월광사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을 위해 불공을 드리는 김상회 주지입니다. 고향이 청주인 김상회 주지는 비구니로서 지난 2001년부터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월광사찰을 마련해 신도들과 매달 법회를 열면서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소외증 어르신들에게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상회 주지는 충효예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생활필수품과 쌀 등 생활비를 지원해 나눔과 배려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데 초봉맞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해주셔서 뭐 이렇게 식사하시는 노인들도 그러시고 우리 장애인들도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도 자주 하시면 더 좋죠. 해마다 복날이 오면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모셔 보양 음식들을 풍경소리 갤러리에서 접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충정로 음식점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5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건강하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효가 좀 더 발전되면 충이라는 것도 있고 충효. 이것이 가슴 속에 이렇게 싹이 트는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나눈다, 뭐 배려한다 이런 것보다. 그래서 효라는 것이 저한테도 싹 트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 것도 있지만 효라는 정신도 같이 나눠가면서 하니까 모두들 더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 또 사람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봉사는 아름다움입니다. 김상회 주지는 봉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행위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 도움을 주는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